니콘 D5300의 AF 성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300의 AF 모델은 멀티캠 4800DX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전작인 D5200과 같은 사양의 AF 모델인데요. 총 39개의 포커스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중앙부 9개에 대해서는 크로스 포인트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형 DSLR 중에서는 상당히 돋보이는 수준의 뛰어난 AF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일반적인 위상차 상태에서의 AF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제 장착된 렌즈는 AF-S 50mm f/1.8G 렌즈가 되겠습니다. 역시 위상차 AF를 사용하는 기종답게 동일한 지점을 검출할 때 쾌적함이 상당히 돋보이고요. 근거리와 중간거리를 왕복하는 지점에서의 사용성도 일반적인 카메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쾌적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300은 다양한 AF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AF는 싱글이 있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9개 측과점, 21개 측과점, 39개 측과점. 다이나믹 사용성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가장 근거리에 있는 피사체들을 우선적으로 촬영을 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고요. 3D 트래킹 모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연속 촬영에 대한 성능이, 동체 추적에 대한 성능이 보급형 DSLR로는 상당히 탁월한 기종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필드 나가서 움직이는 피사체들을 촬영을 해봤을 때 원하는 피사체를 꾸준하게 추적해주는 능력이 거의 중급형 DSLR에 못지않은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자동 측과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D5300의 AF 성능은 위상차, 라이브 뷰 상태가 아닌 AF 상태에서는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성능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바디 내에 AF 모듈이 니콘 카메라로서 탑재되지 않은 렌즈이기 때문에 이러한 D타임 렌즈 이전에 구형 렌즈를 사용할 때 AF를 사용할 수 없는 기종이라는 점이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AF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MF로만 촬영을 해야 되겠고요. AF 렌즈 이전에 완전 수동 렌즈들의 경우는 아예 사용을 할수 없다는 점이 D5300의 큰 약점이면서, 또 AF 렌즈들을 AF-S나 I 이상의 렌즈를 사용할 때는 보급기로서는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갖추겠다는 점에서 장단점이 공존하는 그런 기종으로 평가가 합니다.